많이 장롱속을 차지하고 있는 그 밍크가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왔어요. 택배로 왔는데 처음에 왔을 때, 어제 왔을 때는 굉장히 습기가 많이 차가지고 딱딱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간단히 그 가정집에서도 선과 가정용 미싱으로, 가정용 미싱도 필요 없어요. 밍크는 손으로 손빠르질러도 해도 됩니다.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분이 손님이 전화가 와서 이런 옛날 밍크가 있는데 조끼식으로 입고 싶대요. 근데 자기가 사이즈가 키가 157이고요 몸무게 52이고 허리가 26인데 기장은 그대로 가고 싶대요. 기장 긴 거 좋아해서. 그래서 자기가 157인데 몸무게 50이지만 바스트가 좀 급해야 돼요. 허리는 좀 가는 편이고 엉덩이도 좀 크고 그래서 좀 그렇게 해서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상당히 너무 크거든요. 근데 최대한 살려가지고 여기서 지금 아무리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통 조끼들은 여기까지 파입니다. 그런데 이 파입이 너무 여기가 좀 허전해요. 진동을 한 1인치 정도 올릴 거예요. 올리고 이 와키 쪽에는 가슴 쪽에 뜯지 않고 소매만 잘라내서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소매만 어깨는 약간 좀 넓게끔 해서 그런 식으로 재단을 잘라내야죠. 그리고 나머지로는 목도리를 하고요. 야, 그리고 허리에는 스트리밍을 좀 넣어달래요. 그래서 조였다 놨다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제 전체 품은 줄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게 기가 되네요. 이게 이걸 여기다 넣어주면 이렇게 해서 애기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철사가 두 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 근데 이게 들어있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한 20년이 넘다 보니까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서 여기다 하나 더 넣어서 힘이 가게끔 추울 때는 여기다 딱 닫고 약간 더우면 이렇게 열고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모든 것은 그대로는 그대로 갈 거예요. 아픔 쳐내고 어깨 쳐내고 상동은 그대로 가는 상태에서 진동만 올려주는 거예요. 반부야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옷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장롱속을 많이 차지하고 지금도 있어요. 장롱속에 시어머니, 어머니, 친정어머니들이 그냥 넣어놔가지고. 근데 이게 통풍이 좀 잘 돼야 되는데 통풍이 안 되는 데다가 놔두다 보니까 이게 이제 습기에 차가지고 뻣뻣합니다. 근데 요 정도는 고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쭉쭉 나간다든가, 이렇게 끊어진다든가, 그런 것은 버려야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바늘이 지나간다든가, 손바늘이 지나가면 쭉쭉쭉 나가옵니다. 그리고 고쳐놔도 있다 보면 막 찢어져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만 되면은 어느 정도 80급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고치면은 집에서 편안한 일이 있습니다. 그 소매가 이렇게 나그랑손으로 반나그랑 소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초스까지 깔렸잖아요. 굉장히 불편해요. 입기도 초스럽고. 그러면 뭐 간단하니 뭐 집에서 있다가 마트를 간다든가 뭐 정육점을 간다든가 잠깐 나갔다 올 때는 얼른 딱 걸치고 가서 무도 하나 사고 배추도 하나 사고 이렇게 생선도 한 마리 사고 할 수 있는 옷이 간단히 조끼로는 아주 입기에 좋아요. 그리고 이 정도 되면은 운수가 딱 체크 운전하면 돼요. 소매까지 달려있으면 소매 달라고 운전을 하면 힘들잖아요. 불편하고. 그리고 그냥 빡치기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디자인을 아주 손이 많이 안 가고 일반인들의 손으로도 집에서 할 수 있게끔 제가 그 만드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공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혼자서 찍는다는 것이 보통 일도 아니지만은 편집 이런 것은 이제 혼자서 할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은 혼자 찍는다는 것이 이쪽에 시다판에 왔다가 또 미싱판에 갔다가 자리가 찾고 옮기려면 카메라가 옮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캠코더를 두 개를 방송을 두 개를 사가지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한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저 사람이 저 정도 할 때는 이야 정말 1인 3역으로 이거 하나 해가지고 찍어서 만들고 편집해서 올린 데까지는 거의 일주일이 걸립니다.
하루에 평균 10시간 이상을 잡고도 일주일이 걸려요. 그러면 10시간에 100시간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편집에서 올라가서 유튜브에 가서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보기까지는 제가 시간을 100시간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그러면 일단 링크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장기간적으로 한 5년 이상 10년 이렇게 쭉 자세하게 올려놓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이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아, 저 사람 고생했네 수고했네 하면은 좋아요 하나 여기까지만 뜯어가지고 잘라가지고 다시 갖겠습니다. 그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좁은 데서 하면은 일이도 훨씬 늦습니다.
목도리 한 것 같지? 아까는 얇았는데 이건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안에서 시켜줘야 되겠죠. 바깥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떴거든요. 떴어요. 그래서 이제 실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당길지도 모르니까 당기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L 있죠. 이 L 이 부분을 떼야 돼요. 이 안에다 떠놓으면은 여기만 보고 대충 떠가지고 이런 데 떼잖아요. 나중에 물어요, 옷을 입었을 때. 그러니까 이 선 들어가면서 쭉 한 5mm만 대가가지고 쭉 떠주는 겁니다.
이거 밖으로 박아놓으면 나중에 옷을 입었을 때는 당겨가지고 묵니다. 보면은 아까는 그 전에는 여기가 이렇게 힘이 없었잖아요. 힘이 딱 생겨가지고 목이 딱 떠오르니까 이렇게 쳐도 되고 이렇게 목이 좀 가까우다가 이렇게 딱 생기면 이걸 사람도 이렇게 어깨가 뒷판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반인치 정도는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은 4분만 박아주고, 3번 박아주고, 이쪽은 아니 왔다 갔다 해버리면 반이 조금 나가지고 가면이 아주 찢어져 버리네. 많이 왔다 갔다 한 건데 지금 5번이나 났다든가 30분 앞으로 땡겨야 될 거야. 밀리지도 않고 바퀴도 좋고 공력이 가가지고만 봉조기에서 국물보다 더 잘 나옵니다. 그리고 힘이 있어요. 이건 봉조기를 박아놓으면 오래되나서 이렇게 박다 보면 이게 다 늘렁늘렁해요. 찢어져 보면 이게 오래된 것들은 미싱으로 하는 것이나 아니면 집에서 하는 사람은 가정용 미싱으로 해도 되고 미싱이 없으면 손으로 듬성듬성 이렇게 끊어줘야 돼요. 손으로 하면 할 정도 되면 선체질 아주 좋은 사람이잖아요. 아무래도 갖다 보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지 말고 아무래도 나중에 시접을 대고 박아 넣는 거 아닙니까?
바랍니다. 이게 스팀을 주면 안 되는 거야. 이것이는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쪼가리쪼가리 이은 거라 여기는 강하고 여기는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강한 데는 스팀을 약간 줘도 괜찮은데 여기는 약한 데 가면은 막 열고 대어봅니다. 그러니까 벨시스는 조금 실루엣이 덜 하더라도 대신은 제대로 넘어가라고.